하이. 안녕. 안녕. 다들 밥 먹었나? 안녕. 벌써 일요일이네요. 이제 내일은 월요일. 저는 어제 먹던 거 먹었어요. 아니요, 방금 안 일어났고, 아까 댓글 썼을 때 일어났죠. 공카 댓글 썼을 때 일어났어. 어제 일찍 자가지고. 저밥 먹었습니다. 넵. 이제 뭐냐 이제 다들 3월 2일부터인가 개학하고 개강하고 다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생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쪽 눈이 이렇게 부었지? 저희가 어제 오랜만에 춤을 너무 안 추기도 했고 그냥 가볍게 몸좀 풀려고 저희끼리 춤을 췄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랑 뒷목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너무 뻐근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밥 먹고 짱구 극장판 보다가 왔습니다. 원래 좀 일찍 지금보다 좀더 일찍 키려고 했는데 짱구 극장판 보다가 살짝 늦게 켰어요. 머리가 너무 길었죠. 이제 머리 자르려고요. 앞머리를 좀 잘라야 했어요. 뒷머리는 좀 잘라서 괜찮은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뭔가 짱구 극장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좀잘 보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머리가 어떻든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머리를 조금 길렀었잖아요. 악연 활동 때. 악연 활동 때 살짝 길렀었는데 일단 머리가 길어서 불편한 점을 뽑자면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들고 시간이 머리가 오래 길어서 뭐 긴? 머리 말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네. 그리고 얼굴이 좀 많이 간지럽고 근데 머리카락이 길면 스타일링 할게 많아서 괜찮은 것 근데 악연 때보다는 지금 앞머리가 좀 짧아서 근데 아예 길면은 눈 쪽으로 많이 안 오니까 별로 안 간지럽거든요. 눈도 안 따갑고. 근데 머리가 한이 정도 길면은
이제 눈을 막 찌르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요. 요즘에는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각 포기는 앞머리가 있는 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가 아예 짧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딱 괜찮죠. 시각 보기에는 뭐 자유롭죠. 어차피 근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앞머리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죠. 어제 저희끼리 춤추고 오랜만에 춤추고 잤는데 밥 먹고 저 혼자 밥을 먹다가 원준이가 온 거예요. 원준이 와서 제가 남은 거좀 원준이가 좀 먹고 그리고 살짝 잠들었다가 한 십몇 분, 20분 정도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밥 치우고 바로 잔 시간이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자서 오늘 7시인가 8시쯤에 일어났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많이 안 자서 잠을 원준고사? 원준고사? 원준고사 한번 볼까? 원준고사 지금 있어요? 벌써 나왔나, 원준고사? 왜 나만 모르는 건가? 원준고사 올라왔어요? 벌써 올라왔어, 원준고사가? 근데 벌써가 아니긴 하다. 이틀 뒤면. 아직 안 나왔네요. 미리 안 받았냐고요? 아니, 미리 안 받았죠. 와, 저는 순간 진짜. 진짜 벌써 나온 줄 알고. 벌써 나온 줄 알았네. 원준고사 올라오면 제가 허기 문제에서 두 개인가 세개 틀렸었나? 오늘 점액추요? 점심이 지나긴 했네. 제가 근데 사실 어제 치킨을 먹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치킨을 먹을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뭐지? 옆에서 로민이 형이랑 라노 형이 막 찜닭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 먹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위가 많이 줄어서 하루에 한끼 먹으면 이제 괜찮더라고. 어제도 사실 뭐지?
그 찜닭을 시켰는데 반말이를 시켰거든요. 반말이를 시켰는데 다못 먹고 남겼어요. 많이 남겨가지고. 근데 반마리를 시켰는데 반마리를 시켜서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사리를 추가하다 보니까 만 원이 붙은 거예요. 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글쎄, 찜닭 반마리를 2만 원에 시켰는데 사리를 추가해 가지고 만 원이나 더. 이제 뭐 추가했냐면 만두랑 우동이랑 당면이랑 했던 것 같아요. 우동 사리는 넣었고 당면도 넣었고 만두도 넣었고 그렇게 하니까 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많이도 추가해. 엥? 우동이랑 당면을 같이 추가하는 사람 처음 본다고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우동사리를 추가한 떡볶이에도 우동사리 추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면사리를 안 시킬 순 없으니까 같이 추가했죠. 어차피 저는 밥을 혼자 먹기 때문에. 아, 국물이 없더라고요. 좀 매운 맛이었어. 좀 매콤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먹고, 오늘 아침에 다 먹고, 씨씨, 나왔죠. 다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혼자 먹어요. 저는 그 뭐지? 따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가지고 같이 먹을 때도 물론 있긴 한데 가끔이고 그건 보통은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저 혼자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8명이서 다 같은 메뉴를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힐링들은 밥 아직 안 먹었나요?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를 시키는데 저는 먹는 거에 가격을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식비가 만만치 않긴 하더라고요. 한번 시킬 때한 3, 4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밥한끼 먹을 때. 아, 바로 지금 일어났다고. 네, 저도 사실 보통은 지금쯤 일어나는데 어제 너무 일찍 자가지고 그죠. 배달시키면은 그 정도 나오죠. 저 등급은 작년 한 10월인가 11월부터 VVIP를 놓친 적 없습니다. 다들 이러지 않나요? 배달 TV 7,000원 이상이어도 시키냐고요? 안 시킬 것 같은데. 근데 배달 TV 7,000원 이상이었, 5,000원? 4,000원, 5,000원 이상이었던 데에서는 시켜본 적이 없어서. 뒷목 진짜 장난 아니다. 다들 일하시느라 바쁘시네요. 요즘은 타코야키 안 먹어요. 저는 항상 먹고 싶은 게 반짝이어가지고 반짝 먹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뻐근함.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져가지고 춤을. 저희가 이제 또 아, 근데 뭐지? 저희 격리했었을 때 심심해서 그냥 그 턱걸이 같은 거 했었거든요. 저 혼자 턱걸이 같은 거 했는데 원래는 진짜 하나도 못했었는데 제가 팔 힘이 상체가 좀 약해가지고 턱걸이를 진짜 하나도 못했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먹으니까 한 2개 정도 되더라고요. 2개 정도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턱걸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막몇 개씩 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2개까지 딱 하고, 2개 반. 3개째 올라갔을 때 이제 포기하고. 온준이 60개 한. 온준이 60개 한다고요? 근데 온준이가 잘하긴 해요, 턱걸이를. 얘가 근육이 많아서. 60개를 한다고. 당신은 페인트입니까? 당신이 내 삶을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신박했습니다. 투표한 소감이요? 그냥 뭐 그렇죠 뭐. 처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이제 거의 다 풀렸잖아요. 사실 이제는 롱패딩을 잘안 입거든요. 근데 오늘은 입고 왔긴 했는데, 어제는 바람이 근데 너무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진짜 바람 부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커피 사서 연습실 가는데 눈에 막 뭐가 딱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먼지가 살짝 날아가지고. 오늘은 막 바람이 그런데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말인데, 주말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다들 뭐 하실 예정이신지. 먼지도 저 좋아한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뭐지? 하루하루가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막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서 뭐 그냥 연습실 오고 밥 먹고 이런 게 약간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날짜 개념을 살짝씩 이제 약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생각하신다고요? 굿굿. 아, 그 뭐지? 되게 그 저희가 연습생이었을 때 연습생 때 얘기를 많이 해줬었나요? 저희가 연습생 때 얘기를 많이 해줬었나요? 조금 해줬다고요. 제가 연습생 기간이 연습생 기간이 제가 제일 짧죠, 멤버들 중에. 이 회사에서의 연습생 생활은 아마 영민이 형이 제일 짧겠지만. 연습생 때 재밌는 일이 참 많았었죠. 뭔가 연습생 때 얘기를 언제 한번 해주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제 연습생이 되고,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 그때 제가 뭐 입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 형광색 반팔티를 입고, 기선을 제압하러 회사에 딱첫 출근을 했죠. 저는 근데 회사가 아예 저희 이엔터가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출근하자마자 이제 다들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연습생들끼리 연습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딱 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좀 머쓱하게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때 그 뭐지? 제가 연습생 이제 첫 출근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회사에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 대해서 직원분께 뭐 설명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혁이를 처음 봤어요. 연습생 중에서 혁이를 제일 처음 봤고, 되게 그 연습실 말고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저는 왔는데 혁이가 되게 키큰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전 뭔가 키도 크고 둥치도 커가지고 저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동갑이어서 그때 제일 처음 본 친구가 이제 혁이었고, 이제 연습실 올라가서 이제 연습생들이랑 인사하는데, 제가 그때 시력이 안 좋았어가지고 다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첫인상이, 그때 원준이가 막 연습생들 형들끼리 막 장난치고 있었는데, 원준이가 그때 아마 하얀 버킷을 쓰고 있었고, 제가 딱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승엽이 형이 되게 그거지 제일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제일 바깥쪽에 있었는데 되게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 대박 하고 인사만 하고 이제 저는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이제 가가지고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까지 뭐 있다가, 출근해서 이 혁이가 딱첫 출근하고 이제 혁이가 저를 부른 거예요, 연습실로.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혁이가 저를 딱 불러서 연습실에
보컬방에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활약했던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혁이가. 아,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혁이가 연습생들이 오면은 항상 그랬었나 봐요. 자기가 노래했던 영상이나 랩을 했던 영상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되게 이 친구 성격은 약간 이런 성격이구나. 그때 딱 제일 처음에 파악할 수 있었던 성격의 연습생이 혁이었고, 혁이가 이제 딱 되게 들어와서 되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되게 잘 살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귀엽다 이 친구 귀엽다. 그리고 이제 딱 원준이까지 불러가지고, 혁이가 셋이서 동갑이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혁이가 야 공이지다 공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도 뭔가 처음 저한테 다가와준 친구가 혁이거든요. 혁이가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다가와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마웠어요. 약간 저는 먼저 다가가는 걸 못해서 혁이가 먼저 다가와준 게 일단 고맙긴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친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영민이 형까지 이제 들어와서 되게 친해지고, 저희가 그 연습실에 되게 약간 연습실 약간 뒤쪽에 저희가 창문이 있어요. 창문 열면 이제 밖에 다 보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창고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창고 같은 거였는데, 짐 대청소를 연습실을 한번 다 대청소를 하고, 그쪽 창고도 다 대청소해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거기가 조금 넓어졌어요. 이제 좀 넓어져서 약간 테라스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전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별 모양으로 돼 있고, 별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콘센트 꽂으면은 이제 불빛 들어오고 반짝반짝거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꾸며볼까 해가지고 그쪽 구역을 연습생 때 되게 다 꾸며놨었어요. 약간 전등 붙이고 뭐 의자 갖다 놓고 해가지고 약간 테라스 느낌처럼 이제 딱 했고, 이제 저녁 되면은 껌껌하니까. 저녁때면 껌껌하니까 그때 딱 전구를 켜놓고, 근데 그때 거기서 찍은 사진이 뭐냐면, 이거는 무슨 사진인지 알 텐데, 그때 그 구석에서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습생 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는지 몰랐었는데 엄청 재밌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연습생을. 사진이 어디 갔어? 그 밖에 그 검은색깔 모자 쓰고 이러고 보고 있는 사진. 뭔지 아시죠? 그리고 한창 저희가 다이어트 했을 때 저랑 영민이 형은 출근은 아니고 퇴근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퇴근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저번에 말했지만 회사에서 유일하게 다이어트 시킨 멤버가 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생 때 어느 정도 식단에 제한이 있었어요. 막 그랬었는데, 뭐 퇴근을 하면은 이제 매니저님들이, 저희는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가지고
매니저님들이 그러면은 제가 집으로 가면 이제 모르시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그래서 근데 어떤 한 날이 되게 배고픈 거예요.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좀그 뭐지? 지하철 끊기면 안 되니까 조금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저랑 영민이 형은 좀 일찍 나와서 제가 그때 되게 배가 고팠던 날이 저희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된다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약간 빵이랑 음료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 근데 마주칠지 몰랐는데 매니저님들이 딱 나온 거예요. 매니저님이 딱 나와가지고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집 가는 방향, 편의점 가는 방향이 다른데 편의점에서 나오는 걸딱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때 딱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아 교통카드가 잔액이 없어서 충전하러 나왔다. 그리고 한 손에 음료수 두고 있는 거 뒤에다 숨기고 충전하려고 편의점 잠깐 들렀습니다. 하고서 이제 매니저님을 깜쪽같이 속이고 매니저님이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퇴근했죠. 아주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연습생 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한창 커피에 빠졌었던 한 기간이 있어요. 한 기간이 있어서 근데 제가 마시는 커피만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편의점에 파는 커피 중에 근데 아무 편의점이 아니라 그 스토리웨이라는 지하철역 안에 있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만 파는 커피가 있어요. 그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되게 동그란 모양의 약간 이 정도 길이에 이게 이렇게 동그래요. 보면 이렇게 동그란 커피가 있는데 그 핑크 색깔이랑 남색이랑 노란 색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 단 말이에요. 커피가 맛이 다 달라서 그런 커피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특히 그 분홍 색깔이 연유라떼예요. 연유라떼인데 제가 그 연유라떼를 진짜 너무 많이 먹었었어요. 그게 아마 2 플러스 1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살 때마다 9개씩 9개, 12개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한창 들고 다녔었거든요. 한번 사면 근데 학교 끝나고 지하철역 그 스토리웨이 들러가지고 그 커피 한 12개, 9개에서 12개 정도 사서 들고 다닌 다음에 연습실에 들고 가가지고 연습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잘안 먹는데 미리미리 쟁여놓은 그래서 영민이 형이 그렇게 계속 살 거면 그냥 한 번에 그 인터넷으로 시켜서 구매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뭔가 약간 좀아 약간의 약간 좀아 약간 좀 그냥 뭔가 저는 들고 다니는 게좀 편한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인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고 들고 오고 이런 게좀더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시키는 거와는 다르게 느낌이 약간 달라서 영민이 형이 되게 약간 효율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아 근데 뭔가 약간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 느낌이 어쨌든 그런 커피를 많이 한창 마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그 단계가 지나서는 이제 그 편의점 커피 중에 바리스타 룰스인가? 그거를 또 엄청 먹었어요. 바닐라 라떼를. 진짜 그 바닐라 라떼 그 바리스타 룰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빨대 붙어 있고 빨대 빼가지고 이렇게
꽂아 먹는 그 커피를 그것도 한2 플러스 1을 했었어요.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씩 살 때마다 9개에서 12개 정도 사고 9개에서 12개 정도 사서 근데 바닐라 라떼만 살수 없으니까 뭐 초코모카라 아니 모카나 아니면은 바닐라 라떼나 에스프레소 라떼나 카페 라떼나 이렇게 한 12개 정도 사서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영민이 형이 그럴 거면 인터넷에서 시키라고. 근데 뭔가 또그 느낌이 안 나서 그냥 저는 편의점에서 사 먹었죠. 연습생 때 되게 재밌는 일 많았죠. 제가 영민이 형이랑은 연습생 때뭐 출퇴근하면서 몇번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영민이 형이랑은 조금 더 빨리 친해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성격이 저랑 잘 맞아서. 선생연분 까진 아니고 괜찮은 괜찮은 느낌 티인점이 잘 맞더라고요. 저랑 영민이 형이랑 이니 형만 셋이 티인데 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 저는 한번 추천했었던 것 같긴 한데, NCT 선배님의 슈퍼휴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성이랑 코러스랑 이런 것들 들을 때좀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NCT 선배님들 노래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오디션 춤춘 게 슈퍼휴먼이에요, 그리고. 맞아 맞아.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오디션 본 춤이 슈퍼휴먼입니다. 맞아. 그리고 제 연습생 때그 오디션 봤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입고 갔냐면 검은색으로 입고 갔거든요. 위아래를 검은색으로 입고 목걸이를 했어요. 목걸이를 했는데 슈퍼휴먼 치다가 그게 끊어져 가지고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돼 버려 가지고 그 목걸이가 끊어진 거 챙겨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오디션 끝나고 들고 집에 갔죠. 나 이거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끼지 못하고 놔뒀습니다. 그 목걸이가 끊어진 대신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됐나 봐요.
내 친구 던은 너를 매우 사랑해. 안녕하세요, 던이라고 해주세요. 안녕, 던. 하이. 목걸이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V앱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뭐할 거냐고요? 오늘 뭐할 거냐고요? 오늘은 또 이따가 연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재밌는 연습생 때썰 같은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일들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19에 데뷔해서 19 6월 달에 데뷔해서 이제 1집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애들이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그거지? 체육 시간 같은데 스피커를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노래를 틀어주면서 와 되게 제 파트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3학년 학교 생활을 많이 못해서 반 친구들이랑 많이 안 친했었단 말이에요. 많이 안 친했는데 많이 안 친한 친구들도 막제 파트 나오면은 어 나온다 나온다 이래지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응원해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약간 제가 근데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되게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고 약간 활발하게 막 움직였는데 3학년 때부터 급격히 이제 조용히 왜냐면 이제 3학년 생활을 많이 안 했으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진짜 막 복도 막 뛰어다니고 친구들이랑 막 인사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3학년 때부터 급격히 그냥 책상 앞에 그냥 앉아만 있고 밥 먹으러 갈때 그냥 조용히 밥 먹으러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 2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은 반 되긴 했는데 한두 명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친구들이랑 많이 근데 제가 3학년 때딱 급격히 조용해져가지고 학교 급식 많이 안 먹었어요. 학교 급식 그냥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못 먹, 학교를 많이 못 나오니까 안 먹는 날도 되게 많았고. 급식 두번 받는 거 귀찮아서 두번못 받아요, 저는. 저는 한번 받고 또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밥은 한 번만 먹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루만 다시 하게 되면 뭐 하고 싶냐고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냥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다시 즐겨보고 싶은 느낌?
수업 시간에 수업 들었죠. 저는 국어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고, 문학, 저는 완전 문과였어가지고, 국어는 되게 재밌었어요. 국어는 필기가 많죠. 그죠. 필기가 많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문이 엄청 길기도 하고, 국어는. 저는 뭐 국어 시험 같은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그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한창 많이 되게 진짜 약간 국어도 약간 외워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거 뭐였지? 그 약간 그거 뭐였지? 무슨 법칙이 되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뭐냐? 모르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네, 약간 문법 같은 거나 법칙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연음 같은 것도 있고. 두음도. 끝소리. 낱말의 끝소리 규칙. 맞나? 낱말의 끝소리 규칙이었나? 맞아, 낱말의 끝소리 규칙. 낱말의 끝소리 규칙 맞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맞아, 맞아, 맞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받침들이 그 받침 소리가 이제 음성으로 하게 되면은 그 표기한 받침이 그 음성으로 했었을 때는 다른 것들로 이제 대체돼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일곱 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잖아요. 그게 그거 엄청 외웠었고, 음절의 끝소리 같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외웠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외울 때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유성음이라든지. 저희가 외울 때는 약간 니은, 리을, 미음, 이음 같은 거는 비음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노란 양말로 외우라고 막 이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쉽구나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맞아, 맞아. 중학생 때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뭔가 저는 무작정 외우는 그런 것들보다 약간 이해를 해서 외우는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더 맞았었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좀 단순하긴 하지만 이해해서 외우는 게한 번에 이해가 됐었어요. 이해를 하면.
저희가 4시에 연습이 있거든요. 4시에 연습이 있어서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멤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연습실에. 그럼 그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4시 약속이 내려졌네. 처음 오는 멤버는 그러게 누굴까요? 아마 혁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혁이 아니면 원준이 아니면 이니영. 제2 외국어는 뭐였냐고요? 중국어. 지금 중학교 때부터 제2 외국어는 중국어였었어요. 저희 학교가 중국어만 했었던 것 같은데. 중국어를 살짝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가 워낙 좀 어렵잖아요. 약간 그 성조 이런 것들, 간체자 이런 것들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언어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약해서 쉽지 않고요. 중국어는 특히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도 물론 어렵지만. 중국어 얘기해보라고요? 니하오, 워실 우이진. 제 중국어 이름이 우이진이거든요. 워실 우이진. 감사합니다. 우이찐, 우이 쭈니였나 찐이었나? 제 이름 한자로 뭐냐고요? 제 이름 한자로? 잠시만요. 제 이름이 한자로. 제 이름이 한자로. 제 이름이 한자로. 아, 그러게. 무슨 예, 무슨. 중국어, 그 중국어 아닌데. 미칠 판 러마 아닌가? 제 한자가 세 개가 다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외워요, 뭔지. 나중에 알게 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제 한자 이름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쓰는 게 일단 엄청 복잡하고, 칫대라고 해주세요. 그때는 사랑해와 같은 뜻이에요.
10대 I 치대 유 영어 이름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각 반에서 이제 애들의 영어 이름을 지어주시죠. 지어주시면 이제 제 영어 이름이 제이든이었어. 제이든. 제이든. 제 영어 이름은 제이든이었고 제 중국어 이름은 우이진. 우이진은 모르겠어. 중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영어 이름을 보통 초등학생 때 영어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은 영어 이름인 거예요, 다들. 예를 들면 티파니. 예를 들면 제이든.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뭔가 더 외우기가 좀 쉬웠었어요. 제 한자를 안다고요? 제 한자? 제 한자 뭐죠? 예준아, 이 기자를 거꾸로 읽으면 뭐야? 지자.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오! 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주에 준걸 준. 헐. 맞아, 맞아. 제주에 준걸 준. 헐랭. 어떻게 하셨지?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안 보이네. 준걸준. 제주예, 맞아. 제주예, 준걸준. 예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제 이름의 한자 제주예 준걸준입니다. 준걸 또 줬냐고요? 아니요. 제 이름이 준걸준입니다. 제주에는 획이 더 많아요. 제가 이래서 잘 기억을 못했었어요.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굉장히 많죠. 획수가 좀 많아요. 아, 원준이도 준걸준이에요? 헐. 아, 원준이도 준걸준이었어. 자, 연습실에는 어느 멤버가 먼저 오실 것인가?
유진아 보여를 거꾸로 읽어봐. 안 보여.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4시에 딱 올려놔봐. 혁이 아니면 원준이 아니면 이니 형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보다 보이는 게덜 답답하긴 하지. 그죠? 예준이는 연습실에 누가 제일 건져왔으면 좋겠어. 딱히 누가 왔으면 좋겠는 건 없고 그냥 시간 맞춰서 다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한 명만 고르라고요? 이니형? 이니형이 제일 일찍 올것 같은데? 최근에 얼마나 됐냐고요? 오늘은 10시, 11시부터 잤으니까 8시간 정도 잔것 같긴 한데. 원준이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브이라이브 끝나면은 연습하러 갑니다. 계약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와, 계약. 맞아요. 여러분, 다들 파이팅 하세요. 영민이 형이 제일 먼저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짬뽕이 근황 알려달라고요? 짬뽕이 근황. 짬뽕이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너무 힘들다고요? 파이팅 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이제 8살인가?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지만, 파이팅 하시고. 신발주머니 잘 챙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발주머니를 잘못 챙겨서 집에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고마워요, 삼촌. 그래, 열심히 잘 다니고. 유치원 입학했는데 힘들어요. 밥 꼬박꼬박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이준아 사랑해. 이준 씨, 향수 쓰는 거 있냐고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제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피치 포션 가방에 든게 너무 많아 있어요. 다쓴 립밤도 그냥 넣어 다니고. 밥 먹었습니다. 이준아님, 유준아 사랑. 감사합니다. 'What's in my bag?' 가방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많죠. 가방에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거
그래서 큰 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 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이제 곧올 거예요. 거리가 안 멀어서. 좀 보부상 타입. 예스. 맞습니다. 가방에 뭐 충전기도 넣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면은 제가 조그만한 가방들은 지금 가방 사이즈가 근데 딱 저한테는 제일 약간 맞는 가방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제 가방에 포카도 있어요. 오, 미친다. 제가 원래 제 포카를 잘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많아지면은 제 가방에 그게 많아가지고. 누가 왔나? 누가 왔다? 교령이에요? 교령이 제일 먼저 왔다. 포카 예절사 찍어달라고요? 부끄럽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럭키드로우인가? 그래서 되게 딱딱하고 재질이 좀 달라요. 교령이 제일 먼저 왔네요. 교령 오늘 어디 들렀다 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 제가 이 포카로 한 포카 예절샷 찍어볼게요. 뭐? 여기 부은 거 아니야? 반대쪽 찍고 있네. 여기 여기가 더 부었는데? 아, 마트에서 뭐 샀네요? 죽 샀다는데요? 사랑이 뺀거 모르는 애정 있어? 이준아 데이트 가자. 그냥 이준이 누군지 알아요? 이준님이 누군지 알아요? 저한테 자꾸 이준아 데이트 가자고 하시는데. 이준? 아,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죄송한데. 아. 오이준. 하이. 오이준. 브라질은 너를 사랑해. Thank you. I love you. 결형한테 살갑게 대해달라고요? 제가 제일 살갑게 대하는 멤버예요. 결형 많이 안본것 같은데요? 누가 오나? 뭔 소리야? 아, 누가 저기 뒤에서 치나 보다. 아, 누가 장난을 치고 있나 보네.
누가 여기 반대편에서 장난치는 거 같은데? 멤버가 혁이인 거 같은데? 모르겠어. 누가 장난치는 거 같은데? Who is that? 이제 다들 올 때가 됐네요. 자, 그러면 4시 정각에 빠이빠이 할게요. 누가 온다? 너지? 뭐? 너 저기 벽치네. 아니? 나 엘리베이터 타고 왔네. 어, 그래? 난데. 너지롱. 어, 알고 있어? 야, 딜레이가 엄청 심하다. 뭔 딜레이? 그러니까 나는 치고 나서 한 10초 뒤에 화면에 나와. 근데? 어? 이해했어? 난 이준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25, 21의 백이진 동생이 백이준이. 어, 그래? 아, 아니다, 백이현이다. 이현이. 야. 아, 뭐하니? 외절? 아, 혁이 맞네. 또 누구 오고 있어? 자고 싶다. 또 누구 오고 있어? 빈이 형 올걸? 왜 제 침대에 누워 있지? 조용히 해줄래? 미안한데 브이앱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줄래? 아, 브이앱 하고 있어? 알고 벽친 거잖아. 엘링이랑 영상통화하고 있는 벌써 피곤하네요. 저쪽에 가 있어줄래? 아, 맞다. 혁아, 브이앱 안 봤지? 내가 초반에. 응. 너 얘기를 좀 했어. 왜? 뭔지는 엘링들이 너 공카에 알려줄 거야. 빨리 말해봐. 혁이 7분간 말하기 금지. 누가 그랬어? 엘링. 응? 감사합니다. 오키? 감사합니다. 7시간 동안 말 안 해야지. 오! 감사합니다, 엘링. 그 댓글 단 사람이 한 거. 누군지 모르겠지. 잊었다. 그래. 곧 있으면 이제 이니 형이 오겠네요. 원준이가 오고 있대요. 아, 맞다. 뭐지? 제가 핸드폰이 며칠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터치가 아예 안 돼서 급하게 핸드폰 수리를 하러 갔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핸드폰을 바꿔야 돼가지고 제가 무슨 핸드폰으로 바꿀지 요즘 고민이에요. 그 SE3가 나온다고 하길래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핸드폰이 아예 목통에 대해서 터치가 아예 안 돼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되긴 하는데 제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 무슨 부품 하나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박살이 났다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고치긴 했는데 한 번 더 떨어뜨리거나 약간 좀 그러면은 이제 아예 고장난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바꾸려고요. 핸드폰을 SE3가 나온다는 말도 있기도 해서 제가 이거 근데 꽤 오래 쓰긴 했어요. 데뷔하기 전에 썼었죠. 데뷔하기 전부터 왔다. 어? 라노 형이야? 예상 외인 무료. 라노 형이야? 아, 라노 형이다. 하이. 아, 있다고 있는 거야? 네. 제가 딱 4시 정각에 끄기로 했어. 하이, 헬로. 하이. 오늘 브이앱은 4시까지 할 거예요. 먹을 사람 먹어. 뭐예요? 쿠키. 쿠키. 어,
너무 화이트 초콜릿 카우보이 쿠키. 하이. 지각하는 멤버 보자고요? 누가 지각할 것 같으세요? 승엽이 형 노민이요. 그래? 아 일단 둘 지각 확정. 아 그래? 어디 들렀다 온다 했나? 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네요. 어? 아메리카노 마셔? 여러분 제가 아메리카노 도전해요. 형 아메리카노 마셔요?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죠. 그치. 형 그냥 물 먹어요 그러면. 네, 먹다 보면 익숙해요. 보리차 같고. 보리차. 왔다. 인이 형이다 이거. 내 돈 내산 아메리카노 두 번째야. 원준이 아니야? 인이 형. 어, 승엽이 형이네? 일찍 왔네. 아, V 앱 중인데. 형 지금 V 앱 하고 있어요. 조만간 눈이. 3분 남았네. 어, 이러면 롬 형 놀 수 있는 거야. 밥 먹었어요? 어? 초밥 먹는데. 아 진짜? 초밥 내 건데. 그래, 네 마이 무라. 저쪽 구석에 가 있을래? 아니 네가 켰을 때 내가 딱 봤다. 처음 켰을 때? 어. 알람 떠서? 어. 잘 생겼다. 다 가리고 있는데? 아니 눈이 되게 잘 다 가리고 있는데 잘 생겼다고? 눈이 예뻐. 연예인 같아. 눈이 아주 예뻐. 눈 자랑 좀 해주라 해줘. 나? 어? 눈 자랑 좀 해줘. 저 구석에 가 있어. 구석 그림이야. 어, 1분 남았다 여러분. 아, 원준이는 1분 뭐... 뒤에 빠이빠이에요. 아, 원준이랑 인이 형은 누워있었거든? 어 지각이면 이제 엘링들한테 실체가 들어가는 거. 인이 형이 분명 4시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인이 형이 단체 4시까지 꼭 오라고. 4시까지 꼭 와라. 그러니까 나보고 말했어. 4시까지 꼭 오라고. 레전드.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이제 인이 형 횡단보도에서 똥돌 타지. 뛰어온다 이제. 어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뻐근해가지고. 아 나 목이 알벼졌어. 너만 그래? 나 목이 알벼졌어. 여러분 10초 남.. 아 5초 남았어요. 네, 1분까지 봐주자. 여러분 월요일 오늘 월요일 이 내일이야. 아 깜짝. 오늘은 일요일이고 여러분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월요일도 파이팅. 끝났어? 아니야 아직. 몇 시 안 됐어? 이미 됐어. 어 왔다. 과연 왔다. 과연 4시까지 올랐는지. 1분 되면 지각이야. 아 우리 원래 지각 벌금 있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게 빠이빠이 할게요. 난 운동하다가 왔는데. 어 누구 왔다? 이네 형인가? 아, 원, 둘이 같이 온 거야. 왔어? 아, 왔네, 왔네. 아, 여러분, 두 명 다 왔네. 어? 딱 맞춰서. 아, 영민이 형이 안 왔네. 에이. 아, 여러분. 뭐야. 이제 안녕. 지각할 뻔했어요. 지각할 뻔. 지각이야? 아니네, 넷이네. 들어, 이제.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